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수위 구성에 나섭니다. 도정 연착륙을 위한 인수위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젊은 청년들의 도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늘어난 청년 당선인들을 향한 기대, 그들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과제 함께 짚어봤습니다. 평창 대관령에 올해 첫 한우 방목이 진행됐습니다. 답답한 우리에서 벗어나 푸른 초원을 뛰놀면서 사료값 절감과 면역력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속초 지역에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춘천에만 약 40개의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곳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김기선 전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네, 9일까지 각계 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선임한 뒤에 10일부터 인수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의 역할과 과제,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명칭은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입니다. 인수위는 기획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복지, 농림수산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닌 새로운 강원도를 정말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김기선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김기선 위원장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앞으로 당선인의 강원 도정에 대한 부상과 방향 그리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원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거를 충분히 말씀을 듣고 또 깊이 상의하면서 준비위원회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인수위는 9일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을 인수위원으로 선임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는 12년 만에 도정교체 밑그림을 그릴 첫 조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출범 전까지 인수위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행정부에 대한 평가, 사업평가죠. 그리고 당선자 공약에 대한 구체화. 이제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진단과 평가, 책임에 대한 소재, 해결 방향들을 인수위에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접근하느냐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운영됩니다. 인수위가 강원도의 새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낼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부터 출마 제한 연령이 낮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청년들의 도전이 눈에 띄었는데요. 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입문하게 된 청년 당선인들의 각오,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 내 광역기초의원은 모두 195명입니다. 당선인들의 연령을 보면 기존 의회 구성의 주류를 이뤄온 50대 이상이 144명으로 73%에 이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50대 이상 의원이 전체 197명 가운데 146명으로 74%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6명에 불과했던 40대 미만, 이른바 청년 당선인이 1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선거 출마 최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춘 데 이어 정당 공천에서도 청년 가산점 부여 등으로 출마 비중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40대 미만이 단 한 명에 그쳤던 강원도 의회는 모두 4명이 선출됐고 개원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출마자가 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시 의회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청년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철원, 양구 등 군 지역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연이어 배출됐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세대 간 가교 역할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다짐합니다. 또 젊은 감각이 있는 만큼 그 30대 의원들과 또 우리 연륜과 또 경륜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분들 그 중간점에서 제가 두 연령층의 그런 가교 역할도 하고 중재 역할도 하고. 일단 청년 의원들의 탄생 자체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움을 갈구하는 뜻이라 생각하고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마음껏 펼치면서 또 때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아직 도내 40세 미만 정치인의 비중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청년 의원들의 활약이 앞으로 젊은 정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8일 원주 불온산업단지 부지를 방문해 공약 실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날 김진태 당선인과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 박정하 원주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해당 부지를 찾아 선거기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당선인은 선거기간 윤석열 정부의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원주시를 편입시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불온산업단지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시정의 원활한 시작을 위한 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원주시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이해규 전 원주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경제, 복지, 교육, 안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당선인은 신속한 업무 파악과 안정적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인수지원단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위는 7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는 8일 평창군 대관령 초지에 연구용 한우 200여 마리를 방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목된 한우들은 무게 500kg가량의 암소로 한우 육종과 번식, 사양 등 축산기술 개발 연구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소들입니다. 한우연구소는 260헥타르에 달하는 대관령 초지를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구용 한우들을 구역별로 놓아 기르는 순환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하면 축산회에서 배합 사료와 볏짚을 먹일 때보다 인력과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 기르는 것보다 방목을 했을 경우에 그 친산화 풀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일광욕 등을 통해서 암소가 강건해져가지고 그 수태율이 약 15%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8일 대관령에 방목한 한우는 초원에서 지내다 5달 뒤인 10월 말쯤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6% 수준을 기록해 1973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정도라 올해 전국적인 가뭄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과 경남 북부, 경북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은 이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뭄은 농가 피해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각종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 하나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이 부담스러워진 데다 또 재택과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일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죠.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어요. 네. 이런 흐름에 맞춰 영월군이 서울의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영월군 관광마케팀의 박혜지 주무관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이번 이 워케이션의 정확한 뜻과 또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워케이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영월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6주간 진행되고 매주 화요일 입소하여 금요일에 퇴소하는 3박 4일 일정이고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산업진흥원 회원사인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 25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참가자는 탑스텐 리조트 동광시스타 에코빌리지에서 숙박하면서 영월 관광센터를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게 되고요. 업무 시간 외에는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 기간에 요일별로 다른 일정을 준비해서 지역의 관광 문화를 소개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영월 관광센터에서 강원도 향토 음식 전문가 조용현 박사님을 초청해서 영월의 로컬 푸드로 만든 저녁 만찬 및 아이스 브레이킹 행사를 진행하고요. 수요일에는 삼군 마을에 방문해서 불에 달군 돌 위에 대마에 싼 음식물을 올리고 돌에 물을 끼얹어 발생하는 뜨거운 수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전통적 방식의 삼구찜을 먹고 선돌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노을망 여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쏟아지는 별빛 야경을 볼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 야간 투어를 진행하고요.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노를 사용하지 않고 급류를 래프팅하는 1인승 수상 래프트 리버버깅 체험과 체험자 한 명당 한 개의 꽃차를 지역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꽃차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거나 지속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번 영월 워케이션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영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영월 이미지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영월 재방문을 유도해서 영월 관광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마케팅팀 박혜지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이 춘천과 속초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숙박업소의 대부분은 영업신고나 사업자 등록 없이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민생사법팀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춘천에만 약 40개의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22일부터는 미신고 숙박 영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송이버섯 재배임가에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산림청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고 임업인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할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진과 삼척 지역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곳으로 산불 피해 임가 1,700여 곳 중 41%인 700여 가의 농가가 송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양양군 관내에서 크고 작은 체육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6월 중에만 4개의 체육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8일에는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양양군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치러집니다. 또 10일부터 4일간 양양 설해원 컨트리클럽에서는 120명의 프로선수가 참여하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춘천시가 오는 11일부터 찾아가는 반려견 이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동 놀이터는 청류마당과 석사천 등에 마련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반려견 훈련사에게 산책과 사회성, 배변 등 행동 교정 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놀이터 이용을 위해서 반려견은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마쳐야 하며 맹견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헬로 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